오랜만에 영상은 가끔씩 올렸는데 톱업 신문사는 오랜만에 진짜 찍은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자 한번 다시 열심히 또 올려볼게. 테세우스 앱에 대해서 우리 고등부 정규반이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을 했었는데 이 테세우스 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답이 없는 질문이지. 질문이 없는 답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말했듯이, 이게 현대에 넘어와서, 여러 가지 그 모양새로 바뀌는 것 같아. 자율주행차 문제도 되고, 우리 몸이 나중에 뭐 이것저것 장기가 바뀌거나 그랬을 때, 과연 동일성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랑 똑같은 나 자신을 할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래, 포스트 휴먼 시대에, 이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참 테세우스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글들이 시문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질문 경기신문에서 나왔었고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글을 올리신 건데 한번 그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번 테세우스에 대해서 답을 찾아 나가야 하는가. 답은 없지만은 이분의 설명은 이분 나름대로의 또 설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볼게. 제목이 테세우스배. 테세우스는 아테네 최고의 영웅이다. 그는 전장에서 아테네의 청년들을 구출하여 돌아온다. 그때 테세우스가 타고 온 배를 기념으로 전시하였는데 세월이 흘러 이 배가 부식되기 시작하자 널빤지는 하나씩 교체됐다. 그렇게 널빤지가 교체된 배는 테세우스 배라 할수 있는가? 일부 교체된 정도라면 테세우스 배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수 있겠다. 그러나 배의 모든 부속을 다 교체하게 되었다면 그때도 여전히 테세우스 배인가? 까지는 이제 초반에 있었던 그런 질문이고 이야기는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본질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다른 것과 다르게 그것은 그것답게 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데 도대체 절대 변하거나 훼손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이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 토마스 홉스는 참 많은 걸 했었지.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든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계약설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책들을 통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말했는데 지금 이거는 동일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이 따로 있나 봐.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스 홉스가 말했었던 유명한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은 역시 그 심리적 이기주의, 이타는 곧 이기이다. 인간이 이타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안에 모든 이기심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순전하게 본질적인 그 이타심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 토마스 홉스. 토마스 홉스가 테세우스 배의 목재를 교체할 때헌 널빤지를 빠짐없이 다 모아서 다시 조립하여 배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는 배가 있는데 원래 있는 최초의 테세우스 배가 한쪽으로는 1번 배, 한쪽으로는 2번 배가 되는 거야. 1번 배는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하면서 형상이 유지된 배고 두 번째 배는 뭐냐면은 첫 번째 배에서 날아가서 빠진 부분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 놓았다가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마지막에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말했던 늘 반지만 있었던 부분, 그 순간을 지금 본문에서 잠깐 얘기하거든. 다시 홉스가 테세우스 배를 배의 목재를 교체할 때헌 널빤지를 빠짐없이 다 모아서 다시 조립해서 배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그럼 그 완성된 조립된 배는 테세우스 배인가 홉스의 배인가? 같은 의미로 원래의 테세우스 배는 새로 다 교체되었기에 이 배는 새 테세우스 배, 즉 전혀 다른 배라고 할수 있는가? 정작 이 배는 원래 테세우스 배로서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그저 조금씩 오랜 세월 변해왔을 따름인데 말이다. 홉스의 생각은 이렇게 요약된다. 배란 그 물리적 모습, 이게 형상이라고 지금 표현했거든. 형상과 질료. 형상과 그 모습에 기초한 항해 능력이 본질이다. 만약 배의 본질, 형상이 유지되고 있다면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홉스의 배는 헌 널빤지가 다, 홉스의 배는 두 번째를 말하는 거야. 헌 널빤지가 다 모일 때까지는 한갓 목재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내가 그때 말했던 게 그거거든. 한개 빼고 그게 목재밖에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뺐을 때 목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다 목재가 완전히
그 배가 교체가 되어서 목재가 전부 다 완성됐을 때 그때 테세우스 배 E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걸 홉스의 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 그러므로 테세우스 배라고 할 수 있기까지 목재 상태로만 있어야 하는 시간은 존재적 단절 상태라 할 수 있다. 그 존재가 단절 상태인 거야. 그러면 존재가 갑자기 또 마지막에 새롭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 존재는 또 무엇인가? 이 존재는 무엇인가? 굉장히 조금 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 같아. 난제지, 딜레마지. 그래서 홉스의 배는 테세우스 배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토마스 홉스의 논리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배가 진짜 배가 아니라는 그 말이지.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한가 이 말이지.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이 그 전의 것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 지속 가능한 상태로 있는 것, 타자와 구별되는 정체성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배가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그 형태를 유지해 나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그 말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포리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은 필자가 초심을 잃고 삭막해진 삶을 살 때 꺼내어 다시 읽는 책이다.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기도 한 이 책은 체로키 인디언인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작은 나무 이야기다. 고아가 된 작은 나무는 대대손손 체로키족이 살아온 산골짜기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된다. 이곳에서 작은 나무는 인디언들의 정신을 소소한 일상에서 배우고 익힌다. 나무가 이제 익힌다는 거지. 이를테면 동부 체로키 인디언들은 먹고 살아가기 위해 동물을 잡고 식물을 채취하지만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은 욕심부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자연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잉여로운 인간이 아니라 공존하는 인간 정신을 체로키족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배운다. 글도 못 읽는 이들의 가르침은 공부를 많이 한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할아버지는 작은 나무에게 인간에게는 두 개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는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생활인인 우리가 늘 갖는 마음이다. 또 하나는 영혼의 마음이다. 몸의 마음이 욕심을 부리고 교활해지면 영혼의 마음은 땅콩만해지는데 이것마저 줄어 없어져 버리면 사람은 살아도 죽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 할머니는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을 금방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욕심만 많고 내 진정한 그러한 마음, 이런 것이 없는 이용할 양식 이상을 욕심부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죽은 사람의 마음인데 금방 알 수 있다고 해. 우리는 할머니의 말에서 인간이 인간임을 드러내는 것, 즉 인간의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 날로 뛰어나 4차 산업혁명도 좋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150세가 가능한 시대를 만드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것들이 인간을 인간이지 못하게 만든다면 무슨 소용일까? 아무리 많이 안들, 제 아무리 많이 가진들, 우리가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 껍데기만 인간이라 하지 않게 이쯤에서 우리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인간 존재임을 드러내는 정신적 가치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테세우스 배가 무슨 배이고 무슨 배고 이런 것보다는 토마스 홉스가 말했던 진정한 것은 뭐냐면은 그 뭐 1번 배이든 2번 배이든 뭐 답은 뭐 토마스 홉스는 1번 배가 진짜다고 말하지만은 뭐 답은 없는 거잖아. 그 진정한 토마스 홉스의 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할 때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정신적인 삶. 그래서 그 테세우스가 정말로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도 그 이전에 있는 테세우스 이후의 사람도 아니고 정말 테세우스가 정말로 애착이 있었던 배는 무엇일까? 테세우스 배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맞는 것이고 그 진정한 것은 우리가 그 동일한 그러한 마음 자체를 우리가 생활이 변하면서 자꾸 우리의 동일성 자체를 잃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보라는 그 말 되겠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말했듯이 그 자율주행차 그리고 인간의 몸이 조금씩 기계로 대체가 되면서 그래서 뭐 무기도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 기계로 우리가 연명하는 인간이 될 수 있는데 그때 과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로 나 자신의 동일성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그거는 뭐 그 영상에서 말했듯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그때그때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 정말 추상적이라서 답을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조금 그때그때 지문에 맞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정도는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